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6월 25일 6.25 멸공통일의 날 기념대회에서 연설하던 이승만은 유기태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요. 여기서 역사를 좀 꼬아서 이승만이 진짜 이때 총 맞고 사망했으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심지어 전쟁 중이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보시죠. 우선 당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1952년입니다. 한창 전쟁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국가원수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많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952년 6월 25일에 암살을 당해버리면 1952년 7월 2일에 발생한 발체개헌이라던가 1953년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사건,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1954년 11월에 발생한 4.45개헌 등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이 지대한 사건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니까 한국 현대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한다고 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항복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952년쯤에 가면요, 고지전이라고 해서 고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지루한 전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양측 모두 다 한반도에서 완전히 상대방을 몰아낼 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고지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한다고 해서 한국이 항복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다만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없어서 생기는 영향일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상당한 강경파였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빨리 체결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휴전이 지연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스탈린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당장 한국이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어떻게 무시해요. 그래서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 사후에 휴전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휴전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탈린이 빨리 죽어야지 휴전이 될 수 있으므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사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권한대행에는 개임이 좀 약했습니다. 당장 그때 당시 헌법을 좀 살펴보면요, 헌법 제56조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자리가 빌 때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전시의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과 미국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이었던 자유당을 지지했던 것을 보면 자유당 인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자유당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했었던 사람들을 좀 뽑자면요, 이범석, 잔택상, 이기붕, 윤치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붕은 세력이 약했던 시기였고 윤치영은 국회 부의장 출신이긴 합니다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다가 인지도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낮고요, 이범석과 잔택상 둘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범석은 당시 대한민국의 내무부 장관이자 독립 운동가로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조선민족 청년단이라는 일종의 구구단체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장택상은 당시에 국무총리였는데 이때 부통령이 없었어요. 근데 부통령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사후에 서열 1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장택상이 입지를 다질 만한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없는 장택상은 허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범석과 장택상이 맞붙게 되면 이범석이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범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범석은 군국주의자였습니다. 심지어 히틀러 추종자라는 별칭도 가지게 될 정도로 엄청난 파시즘 신봉자였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의 역사가 참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족청이라는 든든한 지원 세력까지 있었을 테니까 이범석이 얼마나 폭주할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당장 1952년 7월 2일에 발생할 발체개헌 때 이범석의 권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발체개헌도 이범석이 일으킨 거였거든요. 대원군 동원해서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연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헌법을 바꿔버리는데 이게 바로 발체개헌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범석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권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고요, 헌법도 발체개헌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권력 강화가 이루어진 모습의 헌법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던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이범석은 주중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오늘날 대만인데요, 아마 이 영향 때문에 대만의 장제스 집권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제스의 국민당과 비슷하게 자유당을 자기 입맛대로 바꿀 가능성이 크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암살과 반공을 국시로 한 정책, 그리고 한반도 통일 노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명분들이 죄다 독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옆에 대만도 비슷한 명분을 가지고 독재를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비슷
비슷하게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며 견제 세력은 말 그대로 짓밟아버리되 자신은 거의 유일한 권력자로 한국을 통치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대만의 228 사건처럼 무자비한 탄압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공산주의자라고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일이 행행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족청의 만용도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전쟁 중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한국의 모습을 보고 미국은 이범석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때도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있었습니다. 에버레디 계획이라고 해서요. 유엔군 사령부에 기획된 축출 계획인데요. 이게 이범석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범석이 방공포를 석방과 같이 무모한 짓을 벌일 것 같진 않지만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이범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축출 계획으로 이어질 텐데 다만 문제는 이범석이 그렇게 멍청한 인물은 아닌지라 휴전협정에 거부한다거나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끝나겠지만 한미 간의 관계가 많이 악화됐을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대표적인 친미파였던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정작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전쟁은 안 하고 시민들만 때려잡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능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뚝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호방위조약 체결 안 해주면 북진한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체결된 게 상호방위조약이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의 친미파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범석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상호 방위조약같이 든든한 방위조약이 체결될 것 같진 않고요. 잘 쳐줘도 침공을 당할 때 즉각 개입하는 정도의 조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체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없으면 한국은 이렇게까지 경제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쭉 고지전이 이어지다가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범석은 더욱더 강한 권력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속해서 탄압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범석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독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족청의 존재 여부가 너무나도 세요. 진짜 이범석이 사병들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SS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 다 때려잡고 학생들 다 때려잡는 모습이 지속해서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범석이 계속 집권을 하다 보니까 장면 총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약해짐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사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한미상호 방위조약 때문이었거든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전쟁으로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건데 이 상호 방위조약이 없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몰릴 가능성이 더 크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족청을 설득하지 않는 이상은 쿠데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의 설득될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박정희의 쿠데타도 실패하다 보니까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세 가지 요인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 집권 싹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 가난한 나라에서 아직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공정서가 엄청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북한과의 제 한국 전쟁 발발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민주주의 탄압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불안 요소가 지속해서 증감에 따라 한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범석은 1972년에 사망할 때까지 계속 권력을 유지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날에는 정말 평가가 극악으로 치달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개발도 못했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1972년 이후에는 이범석의 후계자들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텐데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계속 군사정권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문제는 개발도상국인 상태로 말입니다. 아니면 제2차 한국전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 암살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충 가늠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